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시작합니다. 동화 영풍 석포재련소가 지난해에 또다시 환경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120일 조업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는데요. 석포재련소는 사실과 다르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석포재련소는 36건의 환경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 환경부가 실시한 특별 지도 점검에서 추가로 6가지 환경 법령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석포재련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 관정 52곳을 개발해 이용했습니다. 또 침전조가 넘쳐 폐수가 유출됐고 폐수를 적정 처리 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 장소로 흘러가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폐수 무단 방류, 그다음에 수유료 물질을 방지 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처리했는 공정, 용수 사용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 미설치 등이 이번에 점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관할 기관인 경상북도에 조업 정지 4개월 등 행정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재련소 측에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대해 조업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원래 조업 정지 20일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2월에 이어 또다시 2차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서 가중처벌을 받은 겁니다. 석포재련소는 법 위반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 시설에서 순간적으로 바닥에 물이 넘친 거지 공공수역에 폐수를 배출한 건 아니라 밝혔습니다. 또 무허가 관정은 오염물질이 바닥에 스며들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 강조했습니다. 석포재련소가 환경부의 처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환경 법령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4개월 조업 정지에 대해 영풍 석포재련소 측은 폐수 불법 배출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은 즉각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제 조업 정지가 이루어질지 또다시 법정 분쟁으로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위반 사항은 폐수 배출 시설과 폐수 처리 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입니다. 별도 배관을 통해 빗물을 저장하는 이중 옹벽조로 폐수를 배출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환경단체는 토양과 대기 등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통합 환경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풍재련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49년간의 법법 행위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통합적으로 환경조사를 통해서 이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영남권 지역사회는 즉각 폐쇄를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우리 그걸 받아주지만 똑같은 짓거리로 시간 벌기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폐쇄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죠. 재련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적지 않은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나 뭐 거기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뭐 사실상 참 이게 생계가 참 걱정이 됩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지금 뭐 이래 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그대로 있어야 할 건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우리도 생존권 투쟁을 좀 해야 할 건지 지금 그 생각 중에 있고. 재련소 측은 공장 내 세척수가 흘러 들어간 시설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만든 이중 옹벽으로 고인 물이 강으로 흘러갈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소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충실하게 소명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네? 저희가 이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어떤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가지고 그 소명이 안 된다면 그때 이제 행정소송 해야죠. 합동 단속을 통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만큼 사실 관계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조업 정지가 이루어질지 또다시 법정 분쟁으로 갈지 주목됩니다. 석포재련소가 전에는 위반 행위, 법 위반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조업 정지를 하게 되면 너무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돈으로 대신 내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위반 사실 자체를 이제 부인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끊이지 않는 환경오염 논란. 환경오염원으로 지목받은 업체가 공권력에 도전하면서 다툼이 어떻게 종결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시가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이 축구종합센터 부지가 사실상 천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 세 곳 중 마지막 3위에 이름을 올린 경주시는 그래도 일단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축구종합센터 후보지에서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오전 우선 협상 대상 1순위로 충남 천안시를 선정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 같이 경합을 벌였던 세 곳 중 예천군은 탈락, 상주시와 경주시는 나란히 2, 3위에 그쳤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성패를 가른 것으로 보입니다. 1,500억 원 규모로 스타디움과 12개 구장, 숙소, 식당 등이 들어서고 대표팀 훈련은 물론 관련 행사가 상시로 열려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됐던 만큼 시민들의 실망감은 큽니다. 우리 지역에 충분히 그런 역량과 충분히 그걸 유치할 만한 역량과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위로 됐다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일자리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일단 협상 과정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차순위 협상에 대비해 내셔널리그인 경주 한수원을 활용한 프로축구단 창단 등 다양한 추가 제안을 계속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1순위 천안의 경우 도시개발 방식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여러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진행 과정에 무산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법률 전문가들, 회계 전문가들, 행정 전문가들이 붙어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한 어떤 장애 요인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축구협회 부지 선정위는 앞으로 30일 동안 천안시와 협상을 벌입니다. 최대 6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협상 대상은 다음 후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천과 안동의 행정구역 통합 또 그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군간의 상호 적정한 수준에서 협약을 맺어서 신도시를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소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합치면은 대도시가 되듯이 합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단일 생활권인 신도시 내 행정 체계가 안동 예천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 길을 두고 안동과 예천으로 나뉩니다. 하나의 생활권 속에 각기 다른 행정 구역으로 나뉘어진 경북도청 신도시입니다. 지난해 불거진 급식비 문제, 신도시 안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행정구역은 안동시 풍천면에 속합니다. 초등학교 학생 1,100명 중 1,000여 명, 중학교 학생 450명 중 400명이 예천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입니다. 안동시가 예천군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급식비가 늘어나자 예천군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경상북도의 중재로 안동시에 도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신도시의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실, 신도시 내 안동시 권역과 예천군 권역을 따로 모니터합니다. 예천군 인력이 대부분입니다. 신도시 안에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이 밖에 세금, 주민세, 공공요금, 지자체 지원사업 등등 여러 가지 행정 관련 조례가 달라 주민들만 불편해합니다. 행정구역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됐더라면, 독립적으로 됐더라면 세종시처럼 이 안에서 모든 행정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예천으로 나눠지는 거죠. 예천과 안동으로 나눠지고 업무도 거기 가서 봐야 되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안동이고 이쪽은 예천이다 보니까 이제 세금 관계도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천에 내고
사업장이 안동에 있는 분들은 사업소득세는 또 안동세무서에 내는. 하나의 생활권인 신도시가 행정구역이 양분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셨습니다. 취재기자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죠. 홍정표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자, 홍 기자, 이미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입지 선정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고, 그리고 안동시와 예천군은 아까운 시간만 보냈습니다. 사실 그 사업 초기 신도시에는 입주민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 불편함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가 이렇게 가로질러 있습니다. 네. 이미 완료된 1단계 사업 지역은 지금 붉은 지역인데, 경상북도 도청에 있는 곳은 안동시, 그리고 그 경계를 해서 주거지와 상업지가 있는 곳은 주로 1단계 사업 지역인 주거지역입니다. 현재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경북도청은 주로 행정타운, 그 안동에 속해 있고, 주거지역의 중심은 주로 예천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옮기는 인구들이 주로 1단계 지역인 예천군 지역으로 많이 이제 주거지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에 양분된 행정구역, 그리고 인구가 오히려 안동에선 좀 더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그 신도시의 불편한 진실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북도는 공식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 본격적인 도시조성사업 시작 9년 만에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예천군, 의회와 여성,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원 2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장의 위치 문제도 예천 안동이 같이 있으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예천 안동 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이나 정주 여건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시군은 그동안 신도시 사업에 있어 통합된 협의체가 없이 발생되는 현안에 해당 부서별로 대응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안동시의회 김백현 의원은 안동시와 예천군의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신도시가 한 인구 한 5만 이상 돼가지고 자생도시로서 떨어져 나가면은 안동 예천이 그냥 도청 유치해서 그냥 이렇게 변방 도청 신도시 변방 도시로 그냥 전략할 뿐이고, 이거는 어렵지만은 서로 이제 조금씩 양보해서 통합을 이제 이렇게 서둘러 주는 것이 지금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의 자생 도시화를 우려하며 안동과 예천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행정구역 통합론에 대해 예천군 전직 간부 출신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통합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진솔하게 이렇게 허심탄회한 토론의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주민들이 공감하도록 만들어서 그 뒤에 통합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안동과 예천의 발전을 도모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네, 그 사실 이 통합론은 이미 여러 차례 수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예천군 관계자들은 신도시의 어떤 이 발전을 위한 통합론이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천 쪽에서요? 그렇죠. 이 통합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또 대화 자체도 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 예천 공직자들은 그 양시군의 어떤 충분한 그 문화적, 정서적 그런 교류를 한 후에 그런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그 통합에 대해서 어떤 기대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주민들이 뭐 충분히 공감하고 또 논의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텐데 관련해서 주민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 사실 주민들은 안동 예천 가리지 않고 통합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합이 되면은 그다음은
그 지역 단위가 커지면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규모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통폐합 쪽이 낫지 않나. 그때만 모든 게 더 낫지, 발전도 되고 사람 상대도 더 낫고 또 농민들은 팔아먹기도 낫고 뭐 모든 물건을 농사지도 저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얘기하대요. 통합을 하면은 좋지만 통합은 이미 뭐 지방 그 뭐 예천에 계시는 분들과 기존에 안동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서로 조율이 되지 않다고 하니 그분들을 제외하고 별도의 뭐 도시로 이름을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 뭐 통합을 하게 되면 규모가 아무래도 커지니까 발전의 기회가 많이 올 것이다. 뭐 그리고 통합이 안 되면 신도시만 뭐 별도의 도시로 분리하자 이런 반응들 살펴봤는데 뭐 대체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 그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 예천 구민들도 그 통합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은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통합이 안 되면 그 신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사실 신도시 주민들은 그 행정의 편의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동이든 예천이든 그 행정구역 생활권을 하나로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커지면 통합론은 자칫 신도시 분리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론도 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특히 신도시 주민들은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분리론도 주장할 수 있겠네요. 예, 그 아까 안동시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안동과 예천이 통합이 돼야 된다. 좀 미리서. 예, 그렇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안동과 예천이 힘겹게 이 신도시를 유치하고 네. 서로의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는데 5년 후에 10년 후에 인구가 늘어나서 분리론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안동과 예천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신도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네. 이런 통합론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가지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네. 봅니다. 안동 예천 행정통합론에 대해서 홍정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5월이죠. 경북 청도에선 이번 주말까지 지역 전통 문화인 소싸움을 주제로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가 전국에서 가장 센 소일까요? 선수들이 겨루는 경기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권수경 기자입니다. 앞발로 흙을 차올리며 기선제압을 합니다. 머리를 돌려 도망가면 끝.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뭐 전국대회도 우승하고 있긴 해. 기량이 있으니까. 지금 이건 예상은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아직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근육질의 선수들은 다양한 기술을 선보입니다. 훈련을 거치며 달라진 기량을 서로 뽐내봅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관중들도 들썩댑니다. 소싸움 하는 게 박정감이 있고 스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옵니다. 소싸움의 흥을 더욱 끌어올리는 건 바로 해설. 자, 너울은 너끈너끈 좌우로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상투의 파상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자, 으이야차!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지난해 구제역으로 취소됐다 2년 만에 열린 이번 축제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서들의 연승부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최고의 감동과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장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청도 소싸움 축제는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TV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난 15일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 불을 지른 방화범은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텔 방화 용의자인 55살 A씨는 범행 3일 전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며 소변 간이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년 전부터 환청과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올해만 7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대구 8개 구군청과 CCTV 관제사 노조의 첫 정규직 전환 공동협의가 서로 임금체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구군청이 제시한 임금체계는 월 180여만 원 기본급에 정액 급식비 매달 10만 원과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노조는 구군청의 공동안이 행안부와 대구시의 직무급제 기준보다 낮은 시급일 뿐만 아니라 상여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CCTV 노조 간부 10여 명은 오는 20일 서구청 앞에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긴급 도로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고속도로와 지방도가 잇따라 붕괴함에 따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방도와 국도 57개 노선을 대상으로 교량, 터널, 도로 절개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또 점검 결과 긴급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즉각 개선하고 도로 정비 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호텔 방화 용의자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실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적발된 마약 사범은 모두 3,300여 명으로 5년 새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증가와 SNS 등 유통 경로가 다양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경 에코랄라에서 오는 주말부터 9일 동안 2019 문경 에코랄라 세계 인형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 세계 인형 축제는 한국의 전통 인형뿐 아니라 러시아, 독일, 체코, 스페인 등 세계 6개국의 다채로운 인형극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꿈꾸는 유랑, 부엉이 등 국내 작품을 비롯해 스페인의 힐도는 못말려, 러시아의 마리오네테 요술 세계 등 다양한 해외 작품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기 오염 측정소를 확충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올해 사업비 680억 원을 투입해 현재 23곳인 대기 오염 측정소를 36곳으로 늘리고 대기 오염 전광판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미세먼지 대피 쉼터와 휴게 쉼터 26곳도 마련합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125만 장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가 8월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소방경찰은 5월부터 합동으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2,500곳 주변에 주차 금지 표시를 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으로 차를 대다 적발되면 기존보다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됩니다. 맑은 하늘에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야외에서는 수십 분 만에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아침에 15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도 맑아서 자외선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오존 농도도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고 외출할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남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과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뜨거운 봄볕에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30도에 가까운 낮 기온으로 한낮에는 무척 덥겠습니다. 햇볕도 뜨겁게 내리쬐니까 강한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